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MG 큐벨레이 앙벨리르 조립 완성 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박스는 지난번에 봤죠? 특이한 점은 나비 모양 정도. 완성한 게 저기 구석에 있는 저 녀석입니다. 꼭 미국 과자 회사에서 만든 껌이나 뭐 과자 설탕? 아니, 설탕. 사탕 같죠? 제 안에서는 사탕 이퀄 설탕입니다. 그래서 말실수를 했어요. 그렇죠. 정말 딱 그런 형광물질 같은 느낌이죠. 자, 여기서 하나씩 볼게요. 먼저 데칼인데 이거는 붙이지 않았습니다. 이 제품의 정가가 64,800원? 64,800원인데 이걸 만들고 보면 감정가 그 진품 명품처럼 해볼게요. 데데데든 감정가 전문 감정단의 감정가 땡땡땡 48,000원. 네, 그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64,800원? 그건 좀 비싸다고 생각했어요. 외장 부분에서 남는 거가 있고요. 팔하고 발하고 폴리파츠에서 남는 거 이만큼이고요. 자, 좀 이쪽에서 자 이렇게 보죠. 자, 남는 파츠들. 빔 사벨은 씁니다. 이거 두 개 쓰고요. 그 다음 파란색 큐벨레이 어깨 덮개인데 앙벨리르는 신규 조형이라서 이거 남았고요. 큐벨레이 허리 담드 손가락 이거는 색하고 이색하고 달라야 하기 때문에 남게 된 파츠죠. 엄지도 있고 그 다음 동그란 파츠, 이 뚜껑. 그래서 이 뚜껑 쓰면 회색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게 회색은 아니고 메탈릭 색입니다. 검메탈 같은 색이에요. 그 다음 이런 거, 발바닥 마개. 원래는 발바닥이 여기에서 끊어져야 하는 그게 큐베레인데 힐을 붙여서 발을 높였죠. 이 키트는. 원래는 이게 여기를 막는 건데. 다음 스커트 발 발바닥 구판이죠. 그리고 신판 담드판 발바닥 그리고 팔 부분 이건 큐벨레이의 그 이 팔 앞부분 그 다음 큐벨레이 머리통 뚜껑이죠. 그리고 입 이 뚜껑하고 입이 좀 그 사출이 이상한데 남는 파츠니까 이렇게 된 걸 수도 있겠지만 이 목이 입이 비뚤어졌어요. 여기 보시면 비뚤어졌죠. 이쪽으로 끝부분만 튀어나갔죠. 좀 이상한 단차가 생겼습니다. 어차피 남는 파츠니까 저런 게 있고요. 그리고 장식품으로 이것도 남고 스티커는 눈에만 들어가서 눈 붙였습니다. 이게 남는 부품 전체. 자, 그렇게 해서 이게 큐벨레이 앙벨리르 본체입니다. 조립감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조립 자체는 잘 되는 편인데 이 글로스 인젝션 사출된 유광 흰색 파츠들 이것도 이야기할게요. 유광 흰색 파츠들 끝에 그 바리가 낀다고 하잖아요. 날개처럼 좀 조금씩 조금씩 붙는 거 플라스틱 찌꺼기 그게 엄청 많아요. 모서리마다. 그래서 그거 다듬으면서 만드는데 좀 귀찮았습니다. 그리고 팔 부분을 이게 폴리파츠예요. 여기 들어있는 이거 플라스틱 관절을
볼관절을 이 폴리파츠에 꽂아서 이렇게 고정을 하고 있거든요. 가동으로도 쓰고. 그런데 이게 잘 빠지죠? 엄청 잘 빠집니다. 설계 미스라고 생각했는데 구 큐베레이도 이런 방식이었나 봐요. 그걸 보면 아무튼 이거 가지고 비판 좀 해야겠습니다. 이거 정말 안 좋습니다. 마스킹 테이프죠. 마스킹 테이프를 잘라서 어제 새벽에 만들었는데 새벽에 이쪽 팔만 잘 떨어져서 이쪽 팔에만 이걸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저쪽도 해야겠습니다. 이걸 얹어놓고 끼워서 고정성을 좀 올리고 있습니다. 추천할 만한 키트는 아닌 것 같아요. 게다가 가격이 비싸고. 딱 한 가지 이 외형의 특이점, 이 외형이 몬스터 같이 생긴 이거 하나 때문에 존재 가치가 있는 그런 키트라서 참 애매한 상태입니다. 그럼 외형과 가동성을 보겠습니다. 먼저 눈 부분이 몰드가 있는 클리어 파츠를 쓰고는 있는데요. 몰드가 얕아서 도색하는 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스티커로 일단은 재현하고 있고요. 고개를 드는 김이 있습니다. 관절이 좀 재밌게 생겼죠? 약간 징그러워 보일 수 있는 느낌의 관절. 고개를 쳐들 수 있고 원본 큐베레이는 여기서 가슴까지 젖혀서 완전히 날아다니는 듯한 상태를 만들 수 있었는데 관절 기구가 가동 범위를 그렇게 확보해 주지 못합니다. 볼 조인트로 연결되어 있고요. 허리도 회전하고 팔이 빠졌습니다. 어깨 관절은 저 안쪽에 들어있고 어깨 관절이 좀 특이하긴 한데 저도 이게 좀 신기했기 때문에 설명을 하자면 여기에 볼 조인트가 있죠. 볼 조인트 위에 폴리파츠를 끼운 팔 어깨 덩어리 이걸 여기에 끼웁니다. 거기에 어깨를 끼우는 방식. 그래서 안쪽이 볼 조인트가 있는데 볼 조인트 위에 커버가 있는 프레임으로 되어 있어요. 어깨 장갑이 분리되고 여기에 고정 핀이 있습니다. 좌우 비대칭, 전후 비대칭인데 어차피 이 모양 때문에 헷갈릴 일이 없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가동시킬 수도 있고 이렇게 돌려서 꺼낼 수 있고 접속 핀은 폴리파츠를 쓴 볼 조인트 분해가 잘 되니까 보여드리기 쉽네요. 막 분해되네요. 이렇게 하면 전개도 되죠. 나비 날개처럼 닫아 놓았을 때는 여기서만 고정되고 이 부분은 정확하게 맞물리진 않아요. 조금 어색하게 끝부분이 됩니다. 막 그렇게 크게 어색하진 않으니까 약간의 단차 정도는 용인해야겠죠. 그 다음 어깨 장갑 밑으로 팔이 있고 상완이 회전하고 여기에 팔이 볼 조인트로 붙으면서 여기 축으로 또 가동을 하는데 참 담드 때는 그래도 좀 튼튼했던 걸로 아는데 이상하네. 앙벨리르에 와서 드디어 수명이 다 된 건가? 팔 아무튼 90도도 안 되는 가동성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점은 아랫부분이 볼 조인트라서 비튼다든지 다양한 각도를 만들어줄 수는 있다는 점이에요. 다양하게 움직이죠. 하지만 고정성은 안 좋습니다. 손가락 볼 조인트, 전부 볼 조인트. 다른 마디는 가동하지 않고 이것만 가동합니다. 손을 이렇게 만들지 말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쭉 펴고 있으니까 가동 정지된 그런 느낌? 손 자체가 무슨 블레이드 같은 게 아니라면 이렇게 너무 일렬로 세워놓는 것도 어색해 보이잖아요.
그런 감이 좀 있습니다. 손가락에 좀 동세가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이렇게 하면 좀 괜찮네요. 어울리는 포즈를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팔이 빠졌습니다. 스커트가 가동하고요. 뒷스커트는 등에 달려 있더라고요. 이거 신기하던데요. 등에 달려 있고 판넬도 달려 있고 판넬이 폴리 파츠로 되어 있는 축에 꽂혀 있는데 잘 안 빠집니다. 한번 꽂으면 이런 식으로 뺄 수 있어요. 다시 결합해서 겹납하고 판넬을 전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항상 꽂아 놓게 되네요. 사이드 스커트가 가동하고 볼륨 있게 큰 사이드 스커트입니다. 이런 건 빼려고 하면 또 안 빠지죠. 일단 내부 프레임이 있고요. 스커트 내부 프레임이고요. 여기에 이걸 씌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론트. 그리고 이거는 담드에서 추가된 파츠인데 이거 결합하는 방식이 엄청 재밌어서 분해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 파괴에 성공했습니다. 이걸 뺄 순 없네요. 너무 단단하게 끼워져 있어서. 여기에 결합하는 핀 같은 게 특별히 없는데 몰드 모양이 이 프레임 그 스커트 커버, 이 커버 경계선과 맞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끼우면 핀이 끼워지는 게 아니라 딱 걸려서 고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조금 신기해서 그거 말씀드리려고 지금 분해를 한 거예요. 자, 다음으로는 볼 조인트로 되어 있는 허벅지. 허벅지 가동은 그다지 많이 되지 않습니다. 옆으로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무릎 커버가 따로 있고요. 무릎을 가동하면 이중관절이고 90도 정도 접힙니다. 생긴 게 이러니까 가동성이 좀 적어도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발목이 볼 조인트고 앵클 가드가 볼 조인트인데 플라스틱 볼이라서 잘 빠집니다. 누르면 빠져버려요. 발, 앞꿈치, 뒤꿈치 따로. 앞꿈치가 분할되어 있죠. 발바닥 디테일. 팔. 팔을 반대쪽에도 끼워보고 했는데 똑같아요. 고정성 안 좋습니다. 더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특별히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제가 이걸 좀 못 다루어서 키트가 안 좋아 보이는 건 제가 원하는 바는 아니라서 가능한 좀 좋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폐급인데. 이런 기체였고요. 무장으로 무장인 빔사벨이 있는데 빔사벨 쓸 때 이걸 빼야 돼요. 그리고 손잡이를 쥘 수 있는 손이 아니라서 내장된 상태로 이펙트만 전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짧죠? 그럼 실질적으로 이 부분으로만 싸워야 하는 상태예요. 손이 이러니까. 이거 정말 잘못됐는데. 개체 차이가 있겠죠, 분명히. 이것만 잘못된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사벨 빠졌네요. 이렇게 분리할 수 있어요. 사벨 수납하고
구입해본 MG 중에 가장 별로라는 생각 들었어요. 아니, 디자인은 좋은데, 디자인은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콕핏 해치 커버가 열립니다. 이렇게 하면 열립니다. 근데 파일럿이 타고 있진 않습니다. 비어 있어요. 이거 좀 재밌죠? 커버를 열면 코 부분이 보이는 거. 이렇게 해도 되긴 하는데, 좀 귀엽게 보입니다. 모기 같이 생겨가지고 말이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하나 하는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네요. 고정성이 별로 안 좋은 것도 있고, 손도 좀 어색하고, 팔도 잘 빠지고, 딱 한번 잡지에 싣기 위한 그런 장래로 나왔던 것을 무리하게 정규 제품화한 폐해라고 생각합니다. 모델러 나오키 씨 작품을 어레인지해서 모형화한 거잖아요. 모델러가 만드는 작품은 그 사진 찍을 때만 견디면 되기 때문에 관절이 가동할 필요도 없잖아요. 완전히 다 접착해서 튼튼하게 만든 다음 사진 딱 멋있게 찍으면 잡지에 게재하는 대로 쓰는 데는 전혀 문제 없을 텐데, 그걸 이런 가동 키트에 그대로 적용하니까 생각지 못한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뭔가 나가노마모루 선생님과 함께 건프라를 만들 수 없게 된 어떤 상황에서 나오키라고 하는 필터를 써서 결국 만들고 있는 건 나가노마모루의 기체라고 하는 좀 아이러니한 느낌이 있어요. 뭐 팬으로서는 나와주는 게 무조건 더 좋기는 하지만 나가노마모루 선생님이 이걸 이 기체를 보면 어떻게 평가할지 좀 궁금합니다. 짠. 버스터 건담과 크기를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거대하죠? 생각보다. 파리 왜? 아시마와 건담 마크 2 같은 느낌. 이 파츠를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어야 하는데. 다음에 이렇게 비행 포즈로 전시하면 좋겠지만 베이스를 끼울 수 있는 구멍 같은 건 없고요. 아마도 액션 베이스에 D자 파츠에 얹어야 하나 봐요. 포즈는 멋있는데 비행시킬 방법이 없어서 지금 좀 당황스럽습니다. 이걸 전시한다고 하면 이것 아니면 뭐 직립 상태로 몬스터 자세? 히말라야의 설인 자세죠. 이 자세. 구호 하는. 이런 자세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빠이.